이번 주 강단 말씀 안심하라 어, 말씀하셨고요 절대의 믿음 그래서 그 안에서 절대의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3일 동안 사셨다가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에 잡혔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 그리고 삶 달라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있지, 핸드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랩넌트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붙잡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송도님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측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잡혀 오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붙잡혀 살아가냐 보면 상처에 많이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또 자녀에게서 형제에게서 받은 상처로부터 또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학교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군대 등 많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에 붙잡혀 살아가다 보면, 성공을 위하여서, 상처로 인하여서, 돈만을 벌기 위하여서, 또 외모, 주의, 또 권력을 향하여서, 야망에, 이성에, 또 붙잡혀서 살아가면서. 그 이면에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영적인 질병 또 중독 시달리면서 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도 어, 이런 삶 속에 있었죠. 근데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비전 안에 나아가는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에 접하다 보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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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중심에 살아가고 내 야망과 내 자존심에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또 힘들게 한다고 내 안에서 말하지 않지만 내 심령 속에서는 미움과 또 시기와 또 질투와 비난과 정죄 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에 잡히면 잘못된 습관과 체질 속에 어, 나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은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24제자로 또237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사상의 중심지인 아덴, 아테네를 말하죠.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 그리고 예배소를 거쳐 스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바울의 2차 성교 여행을 마감하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무역의 요충지로서 부요한 도시고 또 지중해변에 이상, 이방신전들이 있는 우상승배의 도시고 또 성적으로 타락되어지고 도덕적으로도 온갖 제약된 비행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도적, 도적이나, 탐심 부리는 자, 속이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이 도시가 이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뭐라고 말하냐. 너희 중에 이하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현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또 직분 감당을 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의 증인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만남 시대적인 동역자 아굴라와 브루스킬라 이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신라가 빌리뽀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붙잡혀 이 말은 헬라우로 쉬네나케토 순애나케토라고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또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헌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전하냐 오직 오로지 온전히 몰두하여서 전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뜻입니다 삼김과 헌신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과 말로만 하는 헌신이 있고요. 보여주고 또 이름을 알려주고 생생내기 위한 헌신도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몸도 기쁨도 감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 바로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헌신에는. 절대의 믿음은 행동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자신의 삶이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을 때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 몸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삶으로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수 있냐? 빌립보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복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옆에 아니 내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가 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쉽게 입술에 고백이 되던가요? 하고 싶지만 잘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어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정하셨습니다. 완전한 헌신의 삶,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온 인류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 주시면서까지 온전한 사랑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개해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 헌신에는 뭐가 따르냐? 바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결여되어지면 참다운 헌신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를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삶을 밝혀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절대 헌신이 바로 가올의 헌신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헌신들 있습니다. 예수님의 C V D I P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C V I D P 본질이시고 사실적으로 보이셨다. 왜 언약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복음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비전, 그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우리를 초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영생의 축복 실천하시는 그 축복 그게 저와 여러분의 CVDIP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때 어떻게 사역을 했냐.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고린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인하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게 아시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이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를 보면요 빼놓고 이렇게 빼놓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서신서를 다 보면 서신서 첫 마디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사명의 삶과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역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 나도 모르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환경 안에서,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라고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주시는 직분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참된 축복의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가 아니, 나 세상 가치관 불신자들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는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이번 주 강단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그래서 무조건 다 내뱉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라.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내 자녀에게도 가장 가까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에 그 바울의 고백.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쳤어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기를 사모했고 그래서 갈라당 2장 10절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러면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 바울이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강구 드립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잖아요. 저도 아직 덜 죽어가지고. 월요일날 교회를 딱 오는, 이렇게 교회 출근하려 오는데 큰 사거리에서 이렇게 자회전 신호를 받아서 딱 하고 있는데 신호가 딱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저는 오는데 안 와도 될 우회전 차량 이 아시죠? 우회전 차량이 있더니 신호를 보는 거 보면서 제가 끼어들 자리로 확 가서 끼어드는데 이게 확 폭발쳐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와서 제 앞으로 가면 괜찮은데 바로 빗 사이드로 바로 그옆 차선, 2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욱하고 다른 때는 좀 참는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운전해가지고 누군가 누가 운전을 한가 하고 제가 딱 봤는데 선팅이 진해서안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진해서 안 모여가지고, 계속 눈가 찌르고다가, 어, 그분이 1차선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느낌이 있으셨는지. 영적인 존재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보면서, 야,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데 나 아직 덜 죽었거라. 이거 하나도, 이거 하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나오고. 그러면서, 아,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 갈라당 이장이쉽지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온전하면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습관, 체질들이 늘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일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갈라장 이장이시절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원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의 안 되어지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그, 어, 고백, 갱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삶.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헌신한 이 바울과 초대교회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또 우리에게까지 또 온몸으로, 온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어, 선배님. 우리 목사님들, 많은 우리 신앙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또 전도와 2, 3, 7 품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전도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복음전도를 할 때, 내가 나타나면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신격, 사역에 대한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우리가 부활을 선포해야 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증거가 돼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도자로 불러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축복. 날마다 24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잠자다가 이렇게 깨거나 하면 저희 이렇게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실 때 이렇게 새벽 이렇게 보면 선장 깨다 딱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고 두 손을 들어서 막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또 찬양을 하세요. 기뻐도 찬양하시고 너무 너무 힘들고 또 외롭고 속상한 일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손 들어서 찬양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게 각인이 됐어요. 아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기억난 찬양이 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운전하고 오는데 어, 딱그 찬양이. 제 머리에 딱떠오르면서입술에 고백이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일절을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아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두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외창곡들이 있고 하는데 힘들 때또 외로울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고백했던 게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네 몸을 폭풍의 감소 빛으로 해치사 손잡고 나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이 소리 기 기울이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하시던 이런 모습이 어느 갑자기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삼록 어,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삶으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정말 보여주는 게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체질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전도의 성공은 사람의 지혜 또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이신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바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로 결론 낸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조절을 해결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저의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도록 하나님께 부응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교회가 비난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댓글을 보니까 개독교다 신천지보다 더하다. 기독교인들은 손절해야 한다. 방역 시스템 안 지키고 예배 드렸다. 그래서 제가 손절 찾아봤어요. 선절 찾아보니까 대를 이을 후손이 끊어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 복음을 선포해야 될 후대 언약을 끊겠다는 후대를 없애겠다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무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저 교회 때문이다 라고가 아니라,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았는지, 입으로만 말했는지, 우리의 모든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사도행전 2장 47자를 보면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룩한 영적인 삶을 실천했고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교회 안에 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누가 봤냐? 불신자들이 보고 감동할 정도로. 그래서 이들은 삶의 현장 안에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밑바탕의 토대를 마련하는 삶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로 돌아가자? 아, 초대교 좀 하자? 아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재산을 팔거나, 뭐, 세상 사람 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어디에서? 네 직장 안에서. 어디에서? 네가 있는 가정 안에서. 어디에서? 네 자녀들에게.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가고서는 모든 불신 현장과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아멘십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말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0장 18절을 보니까 말쟁이라고 들었어요. 말만, 한마디로 말하면, 말쟁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말만 번지릇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실적인 행동이 없기 때문에 말쟁이? 말만 번지릇하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 정말 우리 집사님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뭐 하면 말만 살아 가지고 실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남편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할게 그러면 아유, 또 말만 한다 말만해.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이런 소리 해 보기도 하고 들어 보기도 하셨죠? 지금도 듣고 계시고. <laughs>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오직하겠습니까? 왜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후대까지 잘안 되어지느냐? 우리가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작은 실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작은 소자에게 물한 그릇 대접,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혹시 택배 아저씨가 집에 오면 냉수 한 그릇, 주스 한 잔이라도 주면 여러분의 상은 잃지 아니하고 그분의 마음속에 아, 이 가정은 아, 너무 따뜻하다. 너무 귀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회 이상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아서, 행동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라 하셨죠? 안심하라. 그러면 내 친구의 절대 믿음을 보셨어요. 절대 믿음은 절대 헌신이 따른다고 하셨고, 이 절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행동, 그래서 절대 작품을 만든다. 이 응답을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본 중에 아 정말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몇, 몇 편이 있는데,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1951년에 온장에 나왔고, 또 2004년인가, 또몇 년에, 또 이렇게 다시 리렇게해서 나왔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주여, 도미나가 주여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인데, 로마 제국의 핍박자인 네로가 정말 이제 방화를 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서 다 잡아들여서. 이제 화영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감옥에 쳐놓으면서 이런 핍박과 어 이렇게 환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피하셔라, 피하시고 다음을 기약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길을 떠나요. 근데 길을 떠나면서 카파니아 이렇게 평원까지 왔을 때 강한 빛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딱 오인,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지.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업자서 바로 말한 게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리리라. 네가 버리고 간 나의 사랑하는 양, 이 양대, 양떼, 이 양대를 위하여서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감옥에 있는 많은 어, 믿음의 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면서 어, 이제 내보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 힘을 주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언약 안에 붙잡게 하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꼬글로 매달려 이렇게 어, 승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을 보면 베드로와 가론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와 가론유다는 베드로는 마태복음 심절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래 닭이 세 번을 딱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아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하여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반열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반면에 가론 유다는 27장 3절을 보면 예수를 판 그,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냐? 나의 스스로 잡히냐? 사실은 가론 유다는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에 예수님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나를 팔자는 누군지를 알고 오셨고,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요.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요.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붙잡힌 자입니다. 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 사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말씀에서 합혀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응들은 무시하고 비난하고, 어, 대적하고. 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증가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머지 역사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장 7절에 발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집에서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처소가 되게 하는 그 미션호, 또 영적인 성전이 되게 하셨고. 그 집은 회당 옆인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큰 응답입니다. 개인과 집과 감과 지역과 도시 전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정말 복음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에 말씀만의 훈련받은 그 바울과 함께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된 것을 보고 배웠던 로마서 심흥장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베, 그리고 더디오, 에라스도와 구라도, 글레오, 가이오, 스테바나와 그 가정, 또부두나더와 아가이고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문제 없는 것이 없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문제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형제들 안에서 사역하다가 한계를 느껴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엘리사 엘리야와 같은 내 생명을 거어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또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시는 칠천 제자의 응답, 선제학교의 응답,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축복이 이만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불신앙하거나 토를 달면안 되어져요. 내 생각을 담으면 절대로 응답받못 합니다. 우리가 1 1기와 5장 1 1절에 보면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야, 여당강에서 일곱 번 목욕해. 그럼 깨끗하게 지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나만이 노하여 11개 5장 10장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이 환부에 흔들어 병을 고칠까 했는데 이게 나와보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생각에 잡혀 내 불신앙에 잡히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나아 마는 들어가서 요단강에 여섯 번까지도 안 되고, 일곱 번까지 완전 순종하였을 때 말씀대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를 받습니다. 구장1 어, 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중대한 문제나 또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또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을 또 주시면서 하나님은 격려해 주셨고 우리 주님은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어렵지 않냐? 네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지 않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위협이 도사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 옆에 나아갈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나를 완전히 소생케 시켜주시는 그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다. 요나서 4장 1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나가 하루 사이에 난 박농쿨에 마음이 쏠리고 박농쿨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성질을 냈을 때야하루밤에 있다가 하루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농쿨도 네가 아꼈거늘 이 니누의 성에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겠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곳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내 옆에 친구가 될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증가하는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은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임하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